네, 안녕하세요. 7분 영어 윤하입니다. 네, 오늘은 G20 관련 소식 한번 같이 볼까 합니다. 네, G20 정상회담이 11월 11일부터 12일에 걸쳐서 이틀간 있다고 합니다. 네, 11월 11일은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죠. 네, 어쨌든 네, 오늘 G20 정상회담 관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ith the group of 20 summit approaching in 10 days, President 이명박 began making last-minute efforts to prepare for the largest diplomatic event in the nation's history. 이렇게 나오죠. 이 문장 구조는 많이 나온 구조인데, with 그 다음에 주어 ing 이렇게 나오잖아요. with 명사 ing 이렇게 나오면은 명사가 ing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래서 G20 정상회의가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With the group of 20 summit approaching in 10 days 여기까지를 G20 정상회담이 1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President 이명박 대통령이 시작했대요. Making last minute efforts. Last minute efforts라고 하면은 막바지 그 작업이겠죠. 막바지 노력. 원래 make an effort라고 하죠. 노력하다라고 할때 make an effort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make last minute effort. 그래서 막바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노력이냐면 prepare for 준비하다, prepare for something 준비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큰 외교적인 행사, 이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외교적인 행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막바지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make an effort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He made no effort to hide his disappointment.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Made no effort.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투 이하하는 거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그의 disappointment, 그의 실망감을 숨기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어떤 것에 대해서 되게 실망을 했는데 실망감을 드러내놓고 표출했다 이런 뜻이죠. He made no effort to hide his disappointment.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런 뜻이니까요. 네,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데, We have opened a new path for an emerging economy to host the G20. And it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global order,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G20 summit. G20에서 G가 group을 가리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주요 20개국 모임을 뜻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have opened a new path, 새로운 길을 열었대요. For an emerging economy. Emerge 하면은 무슨 뜻이죠? Emerge. E가 out의 의미잖아요. 떠오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부상하는 경제에 있어서 새 길을 열었습니다. To host the G20. G20의 호스트를 함으로써 호스트라는 거는 원래 호스트 다음 경기라든지 행사가 나오면 그 경기나 행사를 개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 보는 것처럼 Which country is hosting the next Olympic Games? 라고 하면 어느 나라가 다음 올림픽 게임을 개최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개최하다의 의미를 넘어서 의장의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의장의 역할을 한다는 건 의제를 설정하고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G20의 의장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새 길을 열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it is a significant change. 그러한 의장 역할을 하는 것 바로 이시 가리키는 거겠죠. 그러한 것은 아주 중대한 변화래요. In a global order. 어떤 세계 질서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입니다.
taking into account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G20 summit.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란 뜻이죠. 그래서 G20 정상회의에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한 것은 그 세계 질서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호스트라는 단어 기억해 두세요. 네, 이 아래 보면 또 호스트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Hosting the summit will bring about 30 trillion won of economic benefit listed in the speech. 여기까지 볼게요. 그 정상회담의 의장 역할을 하는 것은 bring about cause임이죠. 초래할 것입니다. 30조 원의 그런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거다. 이런 뜻이죠. 이명박 대통령이 스피치에서 말했습니다. The publicity effect is 4 times more than hosting the World Cup Games. Publicity effect. 이거는 선전 효과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다른 나라에 알려지는 그러한 효과는 4 times more than. 이렇게 비교급 앞에 뭐 4 times, twice, 뭐 5 times 이렇게 붙으면 네 배 더 크다는 거죠. 월드컵 경기를 호스트, 여기서 호스트는 개최하다라는 뜻이죠. 개최하는 것보다 4배나 더 많은 그러한 선전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죠. But what's more important is the national pride. 가장 오늘 중요한 표현인데 What's more important is something 이렇게 쓰면 이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라고 할 때 What's more important is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만 그러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National Pride, 국가적인 그러한 자존심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앞에 말한 것보다 더 강조할 때 쓰는 게 What's more important is something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들어간 문장 하나 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What fortune tellers say can be correct if not 100%. But I think what's more important is your action. Fortune teller이라고 하면 점쟁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의 말, 점쟁이가 말한 것은 can be correct. 맞을 수 있어. 100%는 아니더라도 맞을 수는 있어. 그래, 맞을 수는 있는데 but 그런데 나는 생각한대요. What's more important is 앞에 것보다 뒤에 걸 더 강조하는 거죠. 너의 행동이 그러나 너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점쟁이가 말해서 이러이러하게 될 거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보다 What's more important is 더 중요한 것 핵심은 너의 행동이다. 너의 행동에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쟁이 말 그렇게 신경 쓰지 마. 이런 의미겠죠. 속뜻은. 네. 그래서 오늘 나온 표현인데 한번 따라 읽어보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